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금일가점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분들께 금일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 셀트리온의 경우 플러스 2% 정도 상승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시장은 마이너스 0.52% 하락,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0.61% 하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2,800억 매도, 기관 1,000억 매수, 코스닥은 양매도 726억, 선물 시장은 한 방에 다른 선물 매도까지 나와줬습니다. 이 와중에 셀트리온은 플러스 1.85% 상승, 프로그램에서는 14만 6천주 정도 매수 유입이 들어와지고 있습니다. JP모건 서울에서 6만 7천주 매수, 신한투자증권에서 11만 주 매수에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고요. 명확하게 반응을 해주는 키워드에 대해 제가 한번 좀 체크 포인트를 잡아드릴 건데요. 이 셀트리온은 뭐 자자주 메이비니 뭐니 벨리업이니 뭐니 해도 주가 자체는 사실 그다지 움직임을 보여주진 못했고요. 오늘 명확하게 반응을 해주는 이슈는 셀트리온 램시마이스 시 유럽 점유율 20% 돌파 핵심 치료제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럽 점유율 20%를 돌파를 했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유럽 전역에서 21%의 점유율을 기록을 했다. 램시마이스 시가 제품 단독으로 유럽에서 점유율 20%를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같은 기간 유럽 주요 5개국 등 입찰 수주를 통해 획득한 22% 시장 점유율에 힘입은 것이다. 현지 의사와 환자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램시마이스 씨의 위상을 반증을 해준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셀트리온 정도의 규모가 있는 시가총액 40조 원 기업은요, 이러한 이슈거리에 반응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나와주는 어설픈 모멘텀에 반응을 해주는 것보다는 위와 같이 명확한 점유율의 상승, 그로 인해서 반응을 해주는 주가 흐름, 이런 것들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그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제조분들께서도 일단 그 정도까지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턴에 박스 상단에 이 가격을 붙여주는 모습이 좀 명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고관에서는 한 번에 그 20만 원을 돌파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그 무엇인가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냥 그 하나만 나와주면 셀트리온은 이제부터 20만 원을 뚫고 저기 24만 원을 향해 달려가주는 구간의 가속도 구간으로 돌입을 해주는데 이걸 지금 돌파를 못 해준 지 반년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턴에 과연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 우리는 좀 천천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구간을 돌파를 못했다, 돌파를 못했다라고 하면 또 박스 하단까지 내려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 많이 잘 아시죠? 들고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거의 뭐 프로급으로 저는 다 알고 계시지 않으실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돌파를 못할 경우에는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해서 되려 박스 하단에서 다시 재진입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고수를 해도 되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나는 그냥 중장기 투자로 계속 가져갈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께서 그냥 그대로 홀딩 포지션을 유지하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뭔가 이게 셀트리온이 항상 돌파 자리를 만들고 돌파를 못해 주고 있다 보니까 뭐 파블로스의 강아지 마냥 뭐 이제 나 이거 돌파할까? 안될것 같은데 이게 그렇죠. 사람이 기대감을 품고 있다가 기대감을 품지 않을 만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진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셀트리온 굉장히 지루하시죠? 지루한 거를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게 지름을 타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신청 안 해보셨다라고 하면 꼭 한번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무료체험을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고 목표 수익도 25% 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셀트리온 보고 왔습니다까지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